안녕. Hello. 여러분, 오늘 드디어 컴백했어. 응? 안녕하세요. 우리가 진짜 컴백을 했어요. 노래 좋아해요? 노래 들어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다니 신기해. 아까 6시 딱 되고서 멜론 사이트를 멤버들끼리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티아라, 리티아라 해가지고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날짜가 2021년 11월 15일이 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컴백을 했다고? 감격이야. 진짜 감격이었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거는. 지금 연습 스케줄 끝나고 연습하고 들어와서 인사하려고 켰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티키타카랑 올킬이랑 둘다 너무 좋지 않아? 응? 아, 진짜 멤버들끼리 그 얘기했어.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했다. 이번엔 해냈다. 진짜. 그 얘기했어. 어떡해. 노래 좋아요, 진짜? 그랬다. 너무 다행이다. 아,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이상했어. 진짜. 아, 진짜 고생했다. 우리 아까 멤버들끼리 그거 보는데 약간 울컥했어, 다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거를 했다고. 대단하다, 정말. 준영이 있어? 고마워요. 아, 진짜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 너무 축하한다고. 오늘 컴백을 하고 팬미팅 준비하려고 이제 예전 곡들을 안무 연습을 막 하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축하 파티요? 오늘도 일했죠. 단체로. 나 오늘 이거 했어. 요즘에 아주 한껏 아이돌 같은 거다 하고 있다고. 이거 볼래요? 머리 빠졌어. 머리 악세사리도 달아줬어. 머리야 악세사리도 달고 손톱 피어싱도 하고 아주 한껏 꾸밀 수 있는 건다 꾸몄다고. 멤버들끼리 그 얘기했어요. 뭐 얘기해도 되는 건가? 아니야, 얘기했다 언니들한테 혼날 것 같아. 안 할래. 진짜 너무 신났거든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진짜 너무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또 티아라 스케줄을 했어. 아직 근데 공개 안된 것들도 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을 봤지. 여러분들 원하는 비슷한 것도 있어. 그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여러분. 내 우리가 11월 달에 쏟아진다고 했잖아. 그치? 진짜 11월 달에 지금 다 쏟아내고 있지. 너무 나 인스타를 만들고 이렇게 많이 올린 거 정말 처음인 것 같아. 요 며칠간 계속 사진이랑 막 올리는데, 우와, 그것도 진짜 바쁘더라고요. 할게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머리. 뭐가 더 좋아요? 아니야, 뭐. 뭐가. 둘다 좋지, 뭐. 완전 아이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올킬? 올킬이 더 좋아? 올킬은 그냥 3초만 들어도 티아라 노래지. 완전 약간 딱 전주만 들어도 약간 그 옛날 감성이 느껴져. 그리고 티아라만의 그 색깔이 아주 딱 드러나는 곡이야. 역시 영민 오빠랑 영수 오빠의 우와. 뭐를 더 올려줘요? 나 이번에 진짜 많이 올렸는데. 나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거다 올린 건데? 진짜 많이 올렸어요. 이번에 컴백하면서. 근데 사진, 포토도 너무 잘 나오고, 의상이나 컨셉도 다 너무 잘 돼서. 진짜 열심히 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 우리 그래도 이번에 딩고 다큐 리얼리티랑 또
또 티아라 상사랑 막 그래도 우리끼리 재밌는 거막 해보려고 해봤는데 다들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다. 우린 재밌었는데 우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오늘 아까 촬영하면서 토스트 먹었어. 토스트랑 은정 언니가 준 요거트 갖고 와서 이따 그거 먹으려고. 우리 안무 영상? 안무 영상을 따로 찍어놓은 건 없는데, 오, 안무 연습실에서 찍은 게 안무 영상이지. 그치? 많이 열었어? 뭘 열었어? 이번에 올킬 컨셉 진짜 예쁘지 않아요? 티켓타카도 너무 예쁘고? 아, 몰라. 그냥 다 좋은가 봐. 신기해. 우리가 다시 컴백을 했다는 게. 좀 믿을 수 없어. 2021년 11월 15일 나는 잊지 못할 것 같아. 아까 기분 너무 이상했어. 초딩 때부터 좋아했는데 수능을 봐요? 그 내일 모레 수능이에요? 어머 세상에.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와요. 와우. 언니, 음악방송이요? 음악방송 우리 안 해요. 방송 안 나가고. 아니, 뭐 인터뷰나 뭐 기사를 많이 나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회사 없이 네 명이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컴백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너무 대단해. 우리 언니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 명의 각자 개인 스케줄도 있고 한데 이거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이번 앨범을 같이 작업한 딩고 식구분들도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고, 아, 이번에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오늘이 그냥. 고마워요. 노래 맨날 들을 거야. 약간 멤버들이랑 같이 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 12살 때부터 팬이었고 지금 21살이 됐어요?
아, 나는 진짜,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내 20대를 티아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너무 행복해. 진심이야.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진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나의 20대를 같이 해서 내 모든 걸 봤잖아. 내 모든 걸 함께 해줬잖아. 내 20대를. 내 30대도 잘 부탁해. 내일은 내일 지금 은정 언니도 그렇고 다 각자 개인 활동을 하면서 티아라 지금 컴백 준비를 한 거거든요. 저도 뭐 영화 촬영도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했는데 지금 은정 언니 또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고 선영 언니도 진짜 바쁘고 큐련도 진짜 바쁘고 저도 지금 작품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막 진짜 내일 은정 언니는 스케줄이 몇 개라 그랬지? 나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지금 팬미팅도 준비를 하고 있어. 어마어마하죠. 점심에 작품 리딩 가고 저녁에 콘서트 아니 팬미팅 준비하고 연습하고 왜? 우리 그럼 곧 있으면 만나는구나. 그쵸?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2021년에 우리 볼수 있네. 일요일에 뭐 하고 놀까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우리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컴백을 했다고? 일요일날 뭐 하고 놀까? 일요일에 아니 우리 팬미팅 때뭐 신곡은 물론이고 옛날이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옛날이 돼버렸네 벌써. 어쨌든 우리 히트곡들 하고 이벤트도 있고 뭐또 뭐가 있을까? 우리 진짜 이번에 아예 작정하고 준비를 했구나. 정말 많이 있구나. 아, 오늘은 또 이렇게 풀 세팅하고 뭘 찍었으려고. 이렇게 풀 세팅하고 머리에 뭘 이렇게 주렁주렁만 달까? 뭘 찍었을까?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근데 진짜 우리 노래를 이렇게 골랐거든요 이번에 몇 곡을 뭐랄까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보는데 다 너무 좋은 거야. 다 진짜 다 히트곡이더라고. 다 아는 곡이에요. 그래서
고르는데 조금 어려웠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 노래가 되게 신나더라고. 진짜. 우리. 아, 재밌겠다. 근데 나는 언택트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너무 우린 대면 콘서트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뭐 많이 풀렸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가 컴백을 4년 만에 했는데, 콘서트도 그럼 4년 만이야? 우리 4년 만에 보는 거야? 예능도 뭐 일단 4명의 시간 맞추는 게 가장 큰일이에요. 그게 가장 어렵고 진짜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걸 해냈어. 진짜. 진짜. 또 일라 지연. 맞아? 오늘은 잠을 못잘것 같아. 아마 멤버들하고 또 한참 동안 수다 떨다가 내일 또 만나겠죠. 오늘 뭔가 너무 기분 좋고 설레서 잠을 못잘것 같아. 진짜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이번 앨범이니까.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10시 반인데,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방금까지 나잠못 잔다고 한거 아니야? 설레서? 아, 지금 멤버 누가 계속 라이브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 저번에 선영 언니가 해줬었는데? 아, 못하겠다. 나 릴스도 처음 해봤지만, 그래도 여러분 티키타카 챌린지도 해줘. 응? 한번 해봐요. 이거 처음 할때 손가락이 쥐나. 한 번에 안 되던데.
아무튼 이따가 언니한테 같이 켜달라 그래야겠어. 내가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 돌아오자마자 살짝 역시 급 종료. 빠빠이. 안녕. 안녕. Good night.